야, 이 환상적인 자태. 느낌이 그냥 입안에서 팍 커지면서 네. 와, 소주 생각이 나네요. 아, 소주 생각났다고 하면은 네. 음식은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최고의 안주인 것 같아요. 아까 예. 낮에 여기 돌아다니는데 와, 좋은 아이템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인 씨가 발견한 아이템은? 어깨에 둘러맨 커다란 게 뭐죠? 마을 길가에 굴러다니던 거대한 항아리잖아요. 스케일도 지인 씨답네요. 아, 부지런도 하시네. 언제 그걸 또 봤어요? 아까 여기 돌아보는데 보이더라고요. 왜? 근데 이거 못 쓰는 항아리 아닌가요? 뭐 깨진 도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고기를 한번 구워 보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수술을 시작합니다. 예. 네. 아우, 섬에서 만나는 돼지고기는 어쩜 이래도 황홀한지요. 고기 걸어놓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소금하고 후추로 예. 밑간을 좀 해주시면 돼요. 예. 예. 고기 앞에선 경건해야죠. 진지한 자세로 밑간에 임하는 지혜 씨. 간이 베어든 통 삼겹살을 항아리 입구에 조롱조롱 걸어줍니다. 좀 많다 싶지만 지혜 씨라면 할 수 있겠죠. 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굽는다는 거예요? 이 다 걸어놓고 이제 숨만 안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네, 깨진 게 너무 절묘하게 잘 깨져 있어가지고. 그러네. 네, 숨만. 바람구멍도 잘 되겠네요. 네, 숨만 잘. 깨진 항아리 틈으로 수출 쏙쏙. 세상에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은근한 열기가 삼겹살에 가닿습니다. 이제 열기로 예. 분연으로 같이 아, 이제 구우면 되거든요. 아, 예. 뚜껑을 한번 닫아볼게요. 예. 맛있게 익어라. 자. 후끈한 항아리 안에서 삼겹살이 익어가는 사이 다음 요리에 돌입한 지혜 씨. 이번엔 바지락탕입니다. 보글보글 바지락부터 한 소끔 끓이고 와, 이따 버려졌다. 아, 잘 버려졌네요. 네. 네. 다진 채소들을 넣어줍니다. 마늘 넣고 후추는 아뜨거라 아뜨거라 아뜨거라. 어, 냄새가 좋은 냄새가 올라오는데요? 맛도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빠바바바바바밤 짠! 와! 오, 이렇게 되네. 나이스. 예스. 좋았어. 역시 안 되는 게 없네요. 야, 이 환상적인 자태. 항아리 사우나 속에서 땀 한번 제대로 뺐습니다. 야, 이거 전문 요리집에서나 보던 비주얼 아닌가요? 자. 와, 진짜 이쁘게 잘 익었네. 와, 진짜 잘 익었다. 색깔이 장난 아닌데요? 예. 네. 겉모습은 일단 합격. 이거 한번 살 썰어볼까요? 네. 속살도 확인해 봐야겠죠? 잘 오. 와. 일단 이 정도면은 와 최고인데요, 최고. 예, 최고인데요. 이야. 야. 기름은 쫙 빠지고 육즙은 그대로 머금은 항아리 통 삼겹살. 지혜 씨 셰프로 전향해도 되겠어요. 안유사님. 예. 어,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한입 먹어봐도 될까요? 이거 아니요. 아, 아직 아니에요. 아직 예. 끝났습니까?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 하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 기다릴게요. 어, 그거 잘 익었을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이거 하나 딱 들어보세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 이거 통째로 먹는 거예요? 와, 너무 빨리 알아버리시는데. 아, 알짝 빼듯이. 예. 오. 짠하겠습니다. 엑스칼리버. 와. 알겠다. 오! 뜯어지죠? 잘 뜯어지네요. 오, 맛있네. 맛있겠다. 아, 육즙이 안에서 막 퍼져요. 아우, 이래야 지혜 씨답죠? 우와!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금까지 먹어봤던. 이야, 이거 맛있네. 지금까지 먹어봤던 거 중에 진짜 제일 맛있다. 우와! 베이컨 맛, 말도 안 나와, 지금. 네. 베이컨 맛 맞죠? 네. 와. 야생의 맛과 천상의 맛이 더해진 황홀한 맛. 쫄깃한 식감에 입안 가득 퍼지는 담백함.
지혜 씨, 오늘 하루 중에 가장 밝은 표정이네요. 고기는 언제나 사랑이죠. 훈제향 가득 머금은 항아리 통삼겹살이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생전 어머니의 바지락탕에 꼭 닮았다던 지혜 씨표 바지락탕. 그 맛은 어떨까요? 어떠세요? 이거 바지락국, 바지락순국. 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언제 드신 술이 이때까지 해장이 안 되셨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런 느낌이라고. 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맛있다. 오늘 여러 번 진실의 미간이 나오네요. 자, 오늘 핵심 또 한번 드셔보셔야죠. 아, 이거. 네. 아, 근데 저도 고기를 많이 먹어봤는데 네. 이번처럼 이런 맛이 나는 거 저도 처음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삼겹살 중에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삼겹살이? 네, 육즙이 네. 그냥 입안에서 탁 커지면서 네. 와, 그냥 소주 생각이 나네요. 아, 소주 생각났다고 하면은 네. 음식은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최고의 안주인 것 같아요.